자, 여러분 또 진행하죠. 69페이지 보시면 기반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군가로 결정된 도시군객시설, 그리고 그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인 도시군객시설이다. 이걸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들어가겠는데요. 1번 보시면 기반시설 종류, 그 해당 시설 연결,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박스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요. 이거 지난주 우리가 자세히 봤죠? 여러분께서는 이 기반시설 그 짝지를 해서 꼭좀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중에 환경, 기시설 다섯 가지, 폐폐, 수소, 빗물, 암계라고 그랬죠. 그리고 방제설, 하천, 저수, 유수, 빵빵빵빵 이렇게 이런 것들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문제 풀겠는데요.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무엇이 틀렸느냐? 바로 저기 연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1번은 맞고 2번 맞고 3번 맞고 4번 공간시설은 건축물이 없는 텅 비어있는 빌공짜에서 그런 땅이 공간시설인데요. 공간시설은 공원, 광장,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이렇게 다섯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장사시설하고 도축장하고 종합관리시설은 보건위생시설이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런 것들은 점수를 주게 한 문제니까 그 박스를 통해서 좀 짝치를 열심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죠. 2번 보겠는데요. 이 국토개법상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 등을 모두 고른 것. 단, 그 사업장의 규모가 말입니다. 200만 종부터를 초과할 때꼭 공동을 설치를 하도록 의무를 가고 있는데 그 장소를 우리 법에서 바로 규정하고 있죠. 그런 장소를 여러분께서는 쫙좀 깨뜨리고 계셔야 돼요. 도시개발구역, 택시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도청지점 신도시, 그 다음에 공공주택지구, 정비구역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으니까 여섯 가지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디귿 일반 사업단위는 아닌 것이죠. 자, 답은 2번에 2번이었던 것입니다. 3번 보겠는데요. 도시군객시설 설명 옳은 그렇게 돼 있죠. 1번 보시면 도시군객시설 일정 고시로부터 몇년 이내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께서 내땅좀 사주세요라고 매수할 수 있을까요? 5년이 틀렸고 10년이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조금 전에 했던 문제죠. 이 도시개발구역이 정비구역이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도청지점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에 사업장 면적이 얼마를 초과하면 사업시행자 공동 꼭 설치해야 된다. 200만 정도 초과. 그래서 150만 틀렸죠. 200만 정도 초과가 되죠. 그 다음에 3번. 공동구가 설치됐다. 공동구는 지하 매수물을 공동 수화해서 지하에 따라 설치해놓고 있는 유통공업시설인 시설물인데 이 공동구가 설치가 되어졌다면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은 대통령으로 정함에 따라 모두 수용을 하도록 의무를 갑니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하여 바로 공동구에 수용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을 범죄하죠. 그런데 이 대통령령인 국토개법 시행령을 들여다보면 이두 가지 관은 바로 가스가 지나가는 관여서 폭발을 우려가 있다 하여서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죠. 뭐냐? 가스가 나고 부패가스가 고여서 지나가는 하수관. 이두 가지 관은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 여부가 결정된다. 그래서 3번 맞고요. 하수도관 옆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요. 가스관. 두 가지 관을 기억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4번. 이 공동구 관리자인 특광특특시장수가 관리자인데요. 관리자들은 임기가 4년이면 땡입니다. 그래야 5년 차에 다시 특광특특시장수가 바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어 그 청에 들어오면 자기 지역에 있는 공동구를 안전사고 발생하자고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공동구 안전관리 유지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서 시행하대요. 그때 공동구 안전유지관리금 몇 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하느냐? 5년마다죠. 그래서 매년이 틀렸습니다. 5년마다 그래야 되죠. 자, 4번 틀린 것이고요. 5번.
자, 도시 군객 시설. 그때 시설이 공원일 수도 있고, 도로일 수도 있고, 뭐 광장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땅에 있다가 공원 만들자, 도로 만들자, 광장 만들자 해서 도시 군객으로 딱 결정고시했습니다. 그러면 도시 군객 시설 준공 고시가 있어서 그 안에 편입된 토지에서는 건축물 건축가가 공작물 설치가 내주지 않죠. 이렇게 행위제한을 받는 부지가 되어버리는데, 그렇게 부지로 묶어놓고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사바지 않고 멍 때리고 방치하면 치료시켜서 풀어줘 버리냐? 바로 20년이죠. 그래서 10년이 틀렸습니다. 20년이 지나까지 사업을 시행하자면 20년이 된 날, 다음날에 그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되죠. 자, 그래서 10년, 10년이 아니라 20, 다음날 이렇게 꼭 기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이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나왔던 파트가 또 나오고 나왔던 파트가 또 나오면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시험은 중요한 파트에서 계속 반복했으니까 기출문제 잘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바로 예상문제를 잘 풀면 나름대로 쉽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잡아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4번 도시군객시설사업이다. 틀린 거. 1번 이 도시군가지로 결정된 하천. 그게 바로 도시군가로 결정된 하천이다. 그러면 이게 바로 도시군객시설이죠. 이런 도시군객시설 설치사업, 정비사업, 계량사업 다 도시군객시설사업이죠. 이런 도시군객시설사업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이 도시군객시설사업 시행자라고 하는 것은 사업에 들어갈 때 엄청난 사업비를 들어가는데 사업비용을 원칙으로 부담할 자입니다. 이런 도시군객시설사업 시행자는 원칙은 그 지역의 특광특특시장수가 시행자가 되고요. 국가계획과 관련된 사업은 국토교통부장이 하고요.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관련된 것은 도의사가 그 시행자가 돼서 하는데 그 특광특특시장수 국토교통부장 도의사가 하게 되면 우리가 냈던 세금 가지고 편성해서 사업비로 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라는 것은 여러 군데 또 써야 할 그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 예산을 절감하고 바로 여러 군데 분배 쓰고 싶다. 그때는 사적 자금을 끌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자에게 뭐 이순환도를 뚫어가지고 뭐 50년 동안 통행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허용한다든가 이렇게 나름대로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맡길 수가 있는데요. 이때 민간 시행자가 시행자 지정을 받고 싶을 때는 그 사업부지죠. 도시군객시설부지에 해당하는 그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3의 동의서를 받아서 시행자 지정 신청을 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때로는 실시간 고시 들으면 수용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런데 공적 주체가 시행자 지정을 신청한다 그때는 그런 동의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컨대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공공단체, 공공기관이 뭐 한국토지지동사라든가 지방사, 지방단 이런 국지공이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그런 동의서 필요 없다. 이걸 아셔야 되죠. 그래서 그게 두 번인가 나왔는데요. 2번이 그겁니다. 한국토지지동사가 이게 공적기관이죠. 국지공이죠. 한국토지지동사가 도시군객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 동의를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은 조명했죠. 시행자이면 다 수용할 수 있다고. 4번 이 행정청인 도시군객시설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설은 관리청한테 무상으로 소유권을 계속해서 주죠. 그러면 그 새로운 공공설을 설치함으로 말미암아 종전의 용도 폐지돼서 쓸모없는 공공설을 꺼는 어떻게 하느냐. 이 행정청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귀속받아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 그러나 새로이 설치한 공공설은 관리청한테 무상으로 귀속시켜준다는 거. 근데 만약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그 사업자 새로운 공공설 도로를 뚫었다. 공원까지 진입하게 한 도로를 새롭게 뚫었다. 이런 것들이 공공설이거든요. 이렇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새로운 공공설을 설치했다면 그 새로이 설치한 공공설은 소유권이 관리청한테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근데 기존의 종전에 용도 폐지된
공공수를 소유권이 어떻게 되냐? 그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새로운 공공수를 설치할 때 들어갔던 그 비용이 10억이 있다면 그 10억의 범위 내에서만 종전에 용도 폐지된 공공수 소유권을 그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무상이 아니라 그 종전에 새로운 공공수를 설치할 때 들어간 비용의 상당 범위 내에서만 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5번 보겠는데 5번은 정리했으니까 통과하겠습니다. 20년, 20년 다음날 효력 상실 맞고요. 또 5번 또 나와있죠. 계속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20, 20 다음날 이렇게 나와야 되죠. 답은 5번이죠. 자, 넘어가서 6번을 보겠는데요. 도시군객시설사업 시행이다. 틀린 걸 이렇게 됐는데 이 도시군객시설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시행자 바로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신청을 받는 경우가 있죠. 국토교통부장한테 시행자 신청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한테 실시계 인가고시를 받아야 사업할 수 있는 것이죠. 나머지 시행자들은 바로 시도사, 대도시한테 인가신청을 인가받아야 됩니다. 이때 인가를 내줄 때는 조건부 인가도 가능하죠. 기반설치, 그에 따른 용지 확보할래, 위해방지조치, 환경오염방지조치, 경관조치, 적용조치 할래라는 조건부 인가가 가능합니다.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미리 이행 보증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행 보증을 예측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행 보증을 예측해야 할 때는 그 시행자가 국중공이다 그러면 절대 예측해 하지 못하고요, 민간 시행자일 때만 예측해 하는 것이죠.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1번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 보증을 예측한다 틀렸죠. 누가 시행자가 되면 예측해 하는 거 아니다고? 국중공행은 절대 보증제도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네들이 시행자일 때는 이행보증금 예측해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시행자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다, 공적주의 한국토지공사, 뭐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시행자다, 그때는 예측할 수 없어요. 알겠죠? 우리 민간 시행자일 때만 예측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2번 광역시장이 단계별 집행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오타 놨는데 미리라고 수정하세요. 미미가 아니라 미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고요. 지방의 의견을 드려야 한다. 맞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3번, 4번, 5번 다 맞죠. 7번 보겠습니다. 국토개법령상 내용인데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보시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라는 것은 장관들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장관이 18명 계신데 이런 중앙행정기관의장은 그 장관 중에서도 국토교통부장에게 시범도시청을 요청할 수가 있다. 시범도시청은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서의 장관은 지정할 수 없고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때 요청할 때는 주민의 의견 꼭 듣고요, 지자체 장의 의견도 드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2번도 맞고, 특히 이제 3번 보면 행정청인 도시군객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 이 행정청인 시행자가 도시군객시설사업 하면서 여러 가지 처분을 했다. 그 처분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불복 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어요. 만약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이 있었다, 그에 불복한다, 그때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때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 제기한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법률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실시계 인가를 취소하려 한다. 그럴 때는 꼭 청문을 시행한다. 맞습니다. 이 청문을 반드시 실시할 대상이 세 가지 있죠. 그래, 청문을 꼭 실시할 대상. 저 이따 또 문제에 나오는데 청문 실시 대상은 바로 취소 처분할 때 하는데 어떤 취소를 할 때만 그러냐, 세 가지. 허인시, 허인시 이렇게 먼저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허가 뭡니까? 개발행위 허가죠.
개발 행사를 취소한다. 그때는 청문을 꼭 실시해라. 이게 뭡니까? 실시인가죠? 실시인가를 취소한다. 인가 취소한다. 그때도 청문을 꼭 실시해야 되죠. 그 다음에 시가 뭘까요? 시행자 지정 취소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바로 지정 취소 처분할 때도 청문을 꼭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4번 맞고요. 5번. 이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국가계획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국토교통부장한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말 돼야 안 돼요. 도지사가 어떻게 국장한테 이래라 저래 합니까? 말이 안 되죠. 바뀌었어요. 도지사는 그만 쳐버리고 그 자리에다 국토교통부장은 그래야 되고, 그러면 이 기본계라든가 관리계획이 상위계획인 국가계획 취지에 안 맞다. 그러면 누구한테 야 이거 상위인 국가계획에 맞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냐? 국토교통부장이 이 계획을 관리하고 있는 시장, 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에게. 그러면 따라야 되고, 만약 안 따른다, 기간까지. 그러면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국가계획 취지에 맞게 도시군가를 위반해서 나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5번 틀린 것이고요. 넘어가셔서 8번을 보죠. 자, 8번을 보면 갑읍 소유의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라 동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에 따라 체크 하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다. 갑읍 토지의 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권 인정된 경우 그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 땅이 대네요. 지목이 대인 토지를 가지고 있네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 바로 A광역시 B구에 있네요. 근데 이 땅은 지금 도시군계획시설부로 묶여있는 땅이네요. 뭐 공원 만들자라고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결정한 부지네요. 이렇게. 이때 이 A광역시장도 있을 것이고 B구의 구청장도 계실 것이고, 그런데요 지금 이 부지에서 이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 그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결정되어 있는 부지네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하면 이렇게 공원 만들자라고 도시군가로 결정 고시했다. 그러면 그 땅을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 고시했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결정 고시해놓고 10년이 지날 때까지 경과했다. 10년 지났다. 근데 여기서 사업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 그러면 이걸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부지가 된다. 그렇죠? 이럴 때는 이 안에 있는다 중 지목이 대인 토지 소재인 값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죠. 내 땅 좀 사세요 라고 매수할 수 있어요. 다만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은 아직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시행자가 실시계 인가를 받아간 부지다. 실시계 인가를 받아간 부지면 시행자에게 바로 수용권이 발동돼서 곧 보상 절차에 들어가니까 그때는 매수 청구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결정호시하고 10년 지났다. 사바지 않고 방치해서 장기 미집행 부재가 되었다. 실식의 인가도 받아가지 않는 그런 부재였다. 그때는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가 매수할 수 있다. 이때 매수무는 누구한테냐? 매수무자한테 한다. 매수무자가 누구냐? 원칙은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특광특특시장소한테 하는 거죠. 이네들한테 원칙은 합니다. 원칙. 매수 청구를 할 때 이네들한테죠. 근데 이네들한테 꼭 해야 하는 거 아니라 외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로 돼 있는 시행자 이미 결정났다. 외적으로 시행자 이미 결정나 있었는데 그자가 10년 동안 사업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그러면 이자에게 매수 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한국 토지 주동사죠. 그리고 만약 외주로 설치할 의무자, 관련 의무자가 이미 결정났는데 그자가 10년 동안 하지 않고 있으면 그자가 매수무자가 돼서 그자한테 매수청합니다. 설치무자는 A, 관리할 의무자는 B 이렇게 서로 할 때는 설치할 의무자가 매수무자가 되니까 그자한테 매수청을 하죠. 근데 시행자가 이미 결정나 있었는데 안 했다 그러면 그자가 매수무자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자가 매수 의무자니까 이 지목이 대인 토지선의 값은 매수청할 때 여기 광역시한테 갈 일은 아니고 구청장한테 갈 일도 아닙니다. 누구한테 매수청하는가? 한국토지주동사한테 해야 돼요. 한국토지주동사가 매수청을 받았다 그러면 매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6개월 내에 매수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돼요. 알립니다. 누구한테 알릴까요? 이 경우는 바로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한테도 산다 만다 알려줘야 되고요.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광역시장,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특광특특시장 군수한테도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광역시에 있는 땅이니까 광역시장한테만 알리면 되지 구청장한테 이 한국 토지정사 알려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만약 매수하기로 결정해서 알려줬다면 몇 년에 매수해야 되냐? 2년에 매수해야 되죠. 이때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릴 때 사겠다라고 알렸다면 2년에 매수하고 사지 않겠다라고 결정해서 통보했다면 지목이 대인 토지선은 관할 특광특특시장사에서 개발용 허가를 신청해가지고 허가 받았다면 바로 일정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 공량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때 건축물 3층에만 되죠. 3층에 뭘 할 수 있냐?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설, 제2종 근린생활설을 건축할 수 있죠. 다만 2종 근생 중 술 먹고 이용할 수 있는 안 마실 수 안 되죠? 노린 쓰면 안 되죠? 달란 쓰면 안 되죠? 다중생활사 안 되죠? 공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수하기로 결정해서 알려줬는데 2년 안 사고 지연시키겠다. 그때도 이걸 건축할 수 있고 설치할 수 있죠. 이때 만약 매수를 하게 된다면 매수 가격은 공치법을 정해서 매수 가격을 결정한다 이거 하시고 만약 매수하게 될 때 매수 대금은 현금 적용 원칙이지만 매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 한해서만 도시군객시설조건을 발행해서 처리할 수 있다. 이 채권을 발행해 줄 수 있는 사유는 지목이 대인 토지가 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아도 매수무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직권으로 강제로 채권을 발행해서 줄 수 있는 토지도 있다. 어떤 토지냐? 부재 부동산 소재의 토로서 매수금이 3천만 초과할 때 초과분은 강제로 채권 줘도 괜찮다. 그리고 비업무용 토로서 매수금이 3천만 초과한다. 그땐 초과분에 한해서는 채권으로 발행해서 줘도 할 말 없다. 이 채권의 발행 방법은 지방재벌 적용한다. 이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에 범해서 조려져야 한다. 이 채권의 이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 이상을 고려해서 조려져야 한다. 이런 것들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걸 안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풀어볼까요? 8번. 갑부 토지 의 매수무자는 비구청장이 틀렸죠. 누굽니까? 시행자인 한국토지주동사죠. 구청장 아니고요. 2번. 값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로 포함되지 않는다. 지목이 대인 토지에 건축물이 있다. 감나무 이런 정착물이 있다면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죠. 포함됩니다. 3번. 값이 원하는 경우 매수무자는
매수물자 누구라고? 한국토지주동사입니다. 한국토지주동사는 채권 절대 발행해 줄 수 없어요. 매수물자가 누굴 때만 채권 발행해 줄 수 있냐? 지방자산체이죠. 이네들 특광 특특시장수 그럴 때만 채권 주지 한국토지주동사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매수물자 누구다고요? 한국토지주동사. 이자는 매수물을 반납부터 6개월 내 매수물을 결정해서 갑과 그렇죠? 이 갑하고 그 제곱 광역시한테 알려주면 되죠? 그래서 4번 맞습니다. 5번 매수 청구에 대해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로 결정한 경우 값은 자신의 토지에 2층의 다세대 다세대택이 아니라 뭐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고 그랬죠. 허가 받아서 그것도 3층이야. 그래서 다세대는 공동택인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9번을 보시면 도시군객시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은 조금 전에 했던 문제니까 통과 맞고요. 2번도 했습니다. 그런데 틀렸죠.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1번은 맞습니다. 1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3번 조금 전에 이거 했나요? 안 했죠. 도시군객시설 부지 매수한 시 매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로 결정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토지서에는 해당 용도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틀렸죠. 매수하지 아니하로 결정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틀렸고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이 나면 바로 1년 경과할 필요 없이 허가 신청해서 그 해당 용도지 허용되는 건축물 다 건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3층이 아닌 단독주택, 제1종 근생, 2종 근생 네 가지 안 되고 아까 안 맞았어, 달라며, 노르장, 다중생활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도시군객시설비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자는 그 시설정 실효시까지 해제를 위한 이반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풀어주라. 몇 년 지나가지 사업하자면 사업하지 않고 방치하면 그러냐? 10년 지나까지 사업하지 않고 있으면 풀어달라고 해제 이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틀렸고 5번은 10년이 아니라 아까 20년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10번은 좀 쉬었다 하죠.